아이가 위험하니까 그냥 빨리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사건 파일 22. 보이지 않아도. 우와, 마라돈. 동영상 GS 봐. 야, 마라돈. 팬카페도 생겼어. 올. 대원들,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있어? 대장, 라돈이가 인터넷 스타 됐어. 지난번에 사고 당할 뻔한 아이를 구출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고 뉴스에도 나왔잖아. 그게 인터넷에 쫙 퍼졌나 봐. 와, 라돈이 기분 좋겠는데? 에이, 하지마 대장. 하지만 인터넷에서 유명해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어. 아, 만약 라돈이에 대한 원하지 않은 정보가 올려졌다면 그 사이트나 카페에 정보를 내려달라고 빨리 요청해야 돼. 소중한 개인정보가 함부로 퍼져나가지 않게 말이야. 알겠어 대장. 나 마라돈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데 걔 완전 가식. 잘나가는 애들한테만 잘해줌. 잘생겼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건 바보임. 유진 유진 멋있는 척하기는 가식쟁이. 왔어? 어우 춥다. 춥지? 아, 우리 라돈이 팬카페는 어떻게 됐을까? 예지야, 이거 좀 봐봐. 라돈이 이런 애 아니잖아. 라돈아. 라돈아. 괜찮아. 악플 신경 쓰지 마. 너 그런 애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아. 포돌대장 말처럼 잘못된 정보니까 내려달라고 부탁해보자. 퍼져나간 글이 너무 많아. 어우 정말 누구야? 잡히기만 해봐. 나 먼저 집에 갈게. 라돈아! 지금은 일단 그냥 두자. 아, 어떡해. 포돌대장을 부르자. 도와줄 거야. 포돌대장! 출동! 포돌대장!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는 것을 관심으로 생각하고 즐겨.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벌을 줄 수는 없는 거야? 당연히 처벌할 수 있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악플을 올린 사람들을 잡을 수 있어. 우선 이 일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라돈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곁에서 도와줘. 알겠어, 대장. 저는 마라돈입니다. 저는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진이 아닙니다. 너 누군지 찾아낼 수 있지? 뭐 추적하고 그러면 되잖아. 당장 찾아줘. 나한테 악플 쓴 애들 당장 찾아줘. 나도
퍼즐 대장이 권한을 줬을 때만 했던 거고. IP 추적은 경찰관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도 알잖아. 라도나, 지금 퍼즐 대장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믿고 기다리면. 필요 없어. 퍼즐 대장도 필요 없고 너희들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라도나. 대장, 억울해요. 알아, 라도나. 하지만 힘들더라도 대응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어떻게? 내 욕도 하고 엄마 아빠 욕도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악플을 올리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괴로워할수록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해. 그러니까 어설프게 대응하다가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 되도록 무시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야. IP 주소 추적 완료. 악플러들을 찾았어. 라도나, 너 뭐해? 아니야. 게임 네가 이어서 할래? 인터넷? 싫어. 네, 여보세요. 아, 제가 마라돈인데요. 아, 그 악플러요? 처벌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용서해주면 또 그런 짓을 할지도 몰라. 잘했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악플을 다는 건 비겁한 일이에요. 또한 심한 악플은 법으로 처벌을 받아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게시물이나 악플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인터넷에서 나에 대한 악플이 달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나도 똑같이 악플로 대응한다. 2번, 되도록 대응하지 말고 심한 경우에는 부모님과 상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3번, 예의 바른 말로 계속 타이른다. 정답은 라더니. 아싸.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도 주의해야 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약속.